do you say? What if I rule the world? Nobody knows. It means nothing to me. It's impossible, but you know it's fine. So, how do you see yourself? Baby,
솔직히 길었니 난 오늘 my step I'm on my tap 난 I'm on my tap 다가오는 feeling 깊게도 되게 24/7 day 내 손을 가지고 누구도 아닌 너라고 like it 너만 봐주면 돼 니가 look 궁금한지 아니 좀 더 가까이 보니 무대 너무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퍼플키스 여러분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둘, 셋. 안녕하세요. 퍼플키스입니다. 네, 우리 퍼플키스 여러분 요즘 새로운 소식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 소식이 무엇인지 직접 말씀해 주시죠. 네, 그 새로운 소식은 말이죠. 저희 퍼플키스가 첫 미니 앨범 하이랜스로 9월 8일 날 첫 컴백을 하게 됐습니다. 네, 얼마 전에 트랙리스트도 공개됐으니까요. 저희 두 번째 미니 앨범 하이랜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컴백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도 9월 5일까지는 패럴림픽 열심히 응원해 주시고요. 8일부터는 우리 퍼플키스에게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폰조나라는 곡은 퓨전 얼반 힙합 곡이었는데 이번 곡은 한 단어로 설명한다면 어떤 단어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네, 저희 9월 8일 날 공개되는 저희 타이틀곡 좀비는요 방금 보여드린 폰조나와는 다른 키치한 느낌의 곡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키치한 느낌의 곡 너무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지금 전 세계에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퍼플키스의 컴백에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스포 아주 조금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러면 스포를 저희가 포즈로 좋아요. 아, 포즈로요? 네. 좋습니다. 해주세요. 하나 둘 셋. 아, 아주 좋습니다. 이 키치한 것 때문에 이 포즈가 맞나요? 네. 아, 네, 좋습니다. 스포의 정체가 공개되는 그날까지 저도 열심히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활동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게 하나 있죠? 네. 제가 너무 많이 시키는 것 같나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바로 엔딩 포즈. 아, 엔딩 포즈. 네, 엔딩 포즈 빠질 수 없잖아요? 네. 여기서 엔딩 포즈 한 가지씩 정해보고 가기로 해요. 먼저 보여주실 분 계신가요? 그러면 저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좋아, 좋아요. 그러면 제가 하나, 둘, 셋 하겠습니다. 네. 네. 자, 가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하나, 둘, 셋. 아, 좋습니다. 귀여워. 또 엔딩 포즈 자신 있다 하시는 분 계신가요? 제가 해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좋아요. 바로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너무 좋습니다. 귀여운데요? 또 도전하겠다. 그럼 제가 한번 도전해 볼게요. 네. 좋아요. 가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오!
네, 너무너무 좋습니다. 우리 또 이어서 바로바로 엔딩 포즈 가볼까요? 네, 네, 이로 한번 가겠습니다. 스포의 연장선으로 한번 해볼까요? 아, 네, 좋습니다. 기대가 되는데요. 가겠습니다. 기대해주세요. 하나, 둘, 셋. 아, 좋습니다. 귀여워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가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혼또냐. 네, 좋습니다. 네, 가볼까요? 네. 하나, 둘, 둘 셋. 예. Yeah. 앙큼하네요. 감사합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아, 네. 네, 마지막 정말 너무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제가 스포 한번 제대로 해보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여러분, 스포, 스포 하신다고 합니다. 기대해주세요. 네, 그럼 하나,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좋습니다. 아, 어떻게 귀엽네요. 이렇게 엔딩 포즈가 하나도 겹치는 게 없을 정도로. 네, 정말 아주 프로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퍼플키스의 모습입니다. 네, 이렇게 다음 활동이 정말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음악방송에서 오늘 보여드린 포즈가 나올지 저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곡 어떤 곡이죠? 네, 다음 곡은 저희 이제 수록곡 중에 헬로라는 곡인데요. 굉장히 서정적인 발라드로 멤버들의 목소리가 잘 묻어나는 곡이니까요. 잘 지켜봐 주세요. 와. 그럼 다음 곡 준비해 주세요. 네. 네. 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의 첫 프리 데뷔 곡인 My Heart Skip a Beat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멋있게 봐주세요. 화이팅! 지금 내 심장이 두렵게 뛰치네.